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킹이라는 쌀국수집입니다. 오전에만 영업을 하고 있고요. 유명한 쌀국수집 오전에만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1,300원 정도? 유명한 쌀국수집입니다. 이야, 맛있겠다. 오전에만 장사를 하고 있죠. 야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곳이. 유명한 쌀국수집. 아침은 쌀국수로. 쌀국수집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달랏은 어딜 가나 프렌치풍으로 이런 멋진 집들이 있습니다. 자, 카페 찾아 산말리. 오늘 또 걷고 또 걷고 비포장 도로를 전세계에서 카페 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베트남 달랏인 것 같아요. 이 언덕길을, 이 비포장 도로를 발자국 소리만 들리네요. 오, 풍경 좋다. 이거는 또 뭐지? 문은 닫혀 있고 사람 사는 집 같기도 하는데. 오, 이런 비포장 도로에 이런 집들이 있다니. 오, 어디로 가야 되나? 여기 바로 밑으로는 못 갈 것 같은데. 너무 고바이져서. 여기는 사람 사는 집이네요. 아, 커피 농장.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가 양철 지붕. 이곳이 바로 카페입니다. In the forest, 달랏. 이름도 멋지네요. 숲속 정원, 달랏. 이곳에 너무 멋진 자연환경인데 접근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그럼 택시를 타고도 한참을 또 걸어, 비포장 도로를 한참을 또 걸어 내려왔어요. 이런 곳에 또 카페가 있다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감나무 농장과
소나무 숲. 정말 아름답네요. 새소리와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멕시코산 인자. 아이고, 도로가 그냥 장난이 아니네요. 숲속에 작은 집. 내려가고 싶은데 힘들어서 못 가겠네요. 앞에 찾아 산만리. 뷰가 끝내주죠. 소나무 숲과 감 농장과 커피 농장과. 자, 이곳에서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숨 호흡하고. 드디어 오늘의 최종 목적지 포레스트 인더 델랏 도착했습니다. 양철 잡음으로 아기자기하네요. 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좋다. 혼자서 앉아서 뷰를 잘 수 있는 곳이기도 하네요.